자, 그래서 지현이 지금 E레벨 하고 있습니다. 뭐 C, D레벨은 비슷한 것 같죠? D레벨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지현이가 생각할 때는 좀뭐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뭐 네가 느끼는 건한 번에 해야 될게그 전까지는 단어 세트, 문장 세트 두 개였는데 지금은 하나씩 하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C, D레벨은 간단한 회화였고, 그 다음에 E레벨부터는 독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독해라는 건 어떤, 뭐, 이야기책 같은, 쉽게 네가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하면 이야기책 같은 거야. 조금, 뭐, C하고 D레벨보다 조금 긴 문장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총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E레벨은 이렇게 돌아가. 제일 먼저 단어하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이라는 걸 해. 오늘 하는 게 주요 문장이야.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독해라는 걸할 거야. 원래 이제 네가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겠지. 긴글 오늘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에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네 개가 하나씩이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번부터는 다시 단어, 그러니까 새로운 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개씩 한 세트라고 보면 돼. 그 중에 오늘 하는 건 주요 문장이야. 자, 그래서 보니까, 이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해? 그쵸. This is my family. 한번 써볼까? 뭐라고? F? 에이? 뭐라고 안 들려 하나도. I? S? 그다음 선생님 시간 충분히 주고 있죠. 가족 소리가 뭐예요? 어? Friends야? Family야? 지금까지 쓴 걸로 이거에 뭐 아무리 얘가 재주를 부려봤자 Family라는 소리는 안날것 같이 되네요. Face야, Face? 여기까지 네가 쓴 걸로 Face나 뭐 Face나 Face, Face 이런 소리 날것 같아. 쓰기 연습을 했어요? 어? 선생님이 지현이 쓰는 계열 자꾸 틀리는 경향이 있고, 좀 이따가 곧 중학생 될 건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 서술형 시험이라는 거 치거든요? 그러면 단어도 틀리지 않게 쓸수 있고, 문장도 틀리지 않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단어를 틀려갖고, 이러면 지금 뭐 계속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단어를 틀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쓰면서 연습했지? 응? 눈동자가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쓰면서 연습 안 했구나. 왜요? 자신 있어서? 아니면 학원에서 10번씩 쓰기를 하고 싶어서? 응?
그래서 이쪽은 나의 가족입니다인데 family를 못 적고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글에서 중요한 거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 영어에서 누군가 소개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하고 나서 누군가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지현이한테 물어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나한테 한번 소개시켜봐라. 상상하면서. 옆에 지현이 뭐 삼촌이 있는데 나한테 한번 소개시켜봐라. 할수 있겠죠, 그쵸? 이거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나의 가족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is is my family. 라고 하면 되겠다. 그다음 계속해서 또 소개하네. This is my father 하면 되겠고. 파더 어떻게 적죠? This is my father. 그래서 이쪽은 나의 아빠야. 이분은 나의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my father 뜻이 뭔지 알 테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my father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죠?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분은 누구시니? 이쪽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Who is okay,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를 묻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만 This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돼? Is this? 그래서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정체가 궁금하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물어본다? Who is this? 맞습니까? 자, This is my father 라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This is my father 해서 누가다 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this가 자, 거기가 동그라미가 됐네. 누가 this가 다 누가 이쪽은 이 사람은 다 나의 아빠. 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일단 뭐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함께 사용하는 녀석에 따라서 얘는 뭐 he나 she나 얘는 뭐 you are, we are, they are 이런 거랑 같이 쓰죠. 그러니까 뜻은 몇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뒤에 my father와 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 나의 아빠인데 얘랑 합치니까 누구이다 나의 아빠이다 이 뜻으로 쓰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 땅콩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다라고도 하죠. 누가다를 그린 이유는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This is my father는 눈에 딱 보이다시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를 사용했다? 비동사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은 네? 근데 This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s this? 이쪽은 누구니? Hey, my father는 아까 지현이가 얘기했듯이 나의 아빠란 뜻이고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who니까 이렇게 가지고 영어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묻는 말을 만들 때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순서를 지켜야 돼요. who하고 this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꾼 is this를 넣으면 이쪽이 누구냐라고 묻는 말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군가 소개하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This i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묻는 문장, 주요 문장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 글은 말이 안 돼. 순서가 그냥 안 지켜진 거야. 그냥 중요한 문장들을 쭉 보여주는 거야. 이런 문장 중요해. 이런 문장 중요해.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쭉 연결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소개하는 거 두 개 봤고요. 그 다음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Is cute. 사실 he is는 줄였을 수도 있죠. 이거 줄였으면 뭐예요? He's cut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줄였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긴 있죠. 맞죠?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그의 란 뜻이고 his고 이건 발음 똑같지만 his지만 얘는 he is의 줄임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는 귀엽다는 표현을 he is cute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cute의 뜻은 뭐라고요? 귀여운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단어는 종류별로 씨가 다 다르죠. 큐트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귀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씨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어떤 이라는 표현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예, 그냥 비동사라고 하지 마시고요. 위치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비동사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또 뭐가 만들어진다? 누가다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되었다? 비동사가 사용됐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됐습니까? 큐트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는 어떻니가 되겠죠. 이거 영어스럽게 그냥 쓴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니 라고 궁금하면 그가 어떻니 라고 묻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Okay. 그래서 그 사람 어때? How is he? 라고 했더니 대답이 He is cute. 됐습니까? 자, how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 지금 또 알려줍니다. 전에도 안 한 적 있고요.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무슨 뜻하고? 뭐하고 뭐? 아이고, 듣기 힘들어. 어떤 이란 뜻으로 쓰이는 how도 있고 또 뭐?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작아, 그치? 어떤 이란 뜻도 있고 또 뭐? 어떻다란 뜻도 있다고 배웠어요. 이제 또 까먹었죠? 어찌, 어떻게 란 뜻도 있다 그랬어. 분명히 다른 뜻이야. 됐습니까? 얘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상태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뜻이야?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how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대답이 큐트가 궁금하다니까 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를 묻는 느낌 바꾸면 되니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묻는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How is he? 그 사람 어때? He's cute. 귀여워.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끊어읽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 찾는다? 누가 나를 찾는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문장에게 뭐도 할 수 있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덩어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학교? 나는 스쿨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투 스쿨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한 거죠. 얘는 how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두 번째 뜻 뭐, 어찌, 어떻게. 그래서 이건 어찌시예요. 어찌시.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부분이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가다시 두죠. 고의 뜻이 가다인데 묻고 싶으니까 숨어, 여기에 딱 숨어 있다가, 어, 야, 물어본데. 이거 튀어나왔고요. 얘는, 얘 무슨 시였더라, 이거? 그렇죠. 이름씨 앞에 오는 무엇 학교, 어디로 학교로. 어떻게 너는 가니, 어디 학교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how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 이 how is he 할 때 how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전혀 다른 how다. 됐습니까? 네. He is cute 되겠죠. He is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가 잘생겼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He is handso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친절하다 하고 싶으면 He is kind. 그럼 멋지다. He's n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금 지연이가 얘기했던 kind, nice, handsome 전부 C가 다 똑같네요. handsome 뜻은? 잘생긴. nice 뜻은? 좋은, 착한, 멋진. kind 뜻은? kind 뜻은? 친절한이라고 합시다. 어떤 친절한, 어떤 좋은, 어떤 잘생긴 전부 다 어떤 시들이네요. 그래서 얘들 친절하다, 착하다,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누구지 소개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계속. He is very big. 하면 되겠죠.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매우 크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이라고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very big만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매우 큰.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어떤 한 가지 C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왜냐하면 얘가 어떤 시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은 요거 그대로 사용해갖고 이런 말 만들 수 있죠. 어떤 산, 매우 큰 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어떤 시 덩어리인데 근데 우리 따로 한번 생각해보자. Very big 합쳐서 매우 큰인데 그러면 빅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예요. 신기한데 이게 크다란 뜻을 갖고 있나? 하다시가 되게 큰이란 뜻이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뭐라고요? 저 어떤 시죠? 어떤 사람? 큰 사람. 이거 무슨 시지?
자, 얘는 무슨 시다? 오케이, 그는 어찌 어떻다고? 그는 어찌 어떻다고? 아니, 우리말로 대답하라고요. 그는 어찌 어떻다고요? 그는 어찌 어떻다고요? 매우 크다고요. 자, 이 매우라는 말이 왜 어찌시라고 하는지 내가 너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8월달이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어찌 어떤 날씨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그럼 어찌시가 하는 일이 뭔지 오늘 처음 알려드릴게요. 어찌시는 하는 일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한꺼번에 설명하면 어려울 테니까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녀석을 알려줄게요. 어찌시는 그냥 셋 다 일단 알려줄 텐데 두 번째 녀석을 꼭 기억해. 어찌시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은 처음에 하는 일은 뭐하다? 어찌한다 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어.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가 어찌시란 말이야. 빠른은 어떤 시인데 어떤 차? 빠른 차. 근데 빠른이 아니고 빠르게는 어찌한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른은 어떤 시지만 빠르게는 어찌시야.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은 지금처럼 어찌어떤 그는 어찌어떻다고 매우 크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은 어찌어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 어찌어찌를 만든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너에게 많이 고맙다. 오케이. 누가?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어찌? 많이 뭐한다? 고맙다. 이게 어찌시거든요? 어찌 고맙다고요? 많이 고맙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넣을 수 있냐? 난 너에게 매우 많이 고맙다. 그럼 어찌 어찌 고맙다고? 그래서 어찌시 하는 일은 총 세 가지입니다. 하다시를 꾸며주거나 어떤 시를 꾸며주거나 또는 또 다른 어찌시를 꾸며주거나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은 얘가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크면 뭐라고 그랬겠어? 이라고 했는데 어찌 크니까? 엄청 크니까 어찌 크다고? He is very bi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매우 큰 이란 말을 궁금하다 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우? 똑같죠. He is cute. How is he? 그 사람 어때? He is cute. How is he? 그는 어때? He's very big. 엄청 커.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했더니 지현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래요? I'm sleepy.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Family도 다 적을 줄 알고 하니까. 그렇죠? 졸리기만 하죠. 다 아는 거 자꾸 설명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He's very kind. He is very kind. 오케이. 그래서 kind 뜻은 뭔데? 친절한이라는 무슨 신데? 어떤 신데? 그냥 친절한 게 아니고 어찌 친절하니까? 매우 친절하니까. 매우 친절한. Very kind.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매우 친절한이 아니고 매우 친절하다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되는데 be very kind 하면 매우 친절하다가 되는데 친절한 사람이 누구니까 어떤 남자니까 여기다 뭘 썼고 he를 썼고 그러면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 녀석을 쳐다보더니 옷 갈아입고 오죠. 그렇죠? 뭐로 옷 갈아입고 와요? is로 바뀔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네가 매우 친절하다라는 말이었으면 그렇죠. 당연히 you are very kind 이렇게 또 같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까지 두 번째 했어. 두 번째 것까지 했어. 제일 먼저 소개하기 두 가지 표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세 문장 봤고요. 이제 좀 다른 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 She is Brian Cat.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She is a Brian Cat. 이렇게 하면 되죠? 어제 패드 할 때 뭐 설명하는 거는 그냥 대충 본 게 다 티가 나죠, 그쵸? 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습니까? 어차피 그냥 줄여서 쓴 것일 뿐인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 지현이가 어제 이게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설명이 나왔는데 안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 카드로 복습할 때도 그냥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응? 이 표현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설명이 나왔을 텐데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응? 너무 공부 안 해왔다 너. 응? 부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응? 너 6학년이야. 이거 몇 학년 때 거야? 이거 5학년 때 거거든. 어? 혹시 이런 거 못 봤니? 어? 응? 이런 거 못 봤니? 아니면 설명 나오는 거 못 봤니? 봤어요? 이걸 보고 뭐 그러면 봤으면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나한테 설명해봐. 네가 들은 대로. 네가 아니면 이해한 거. 그냥 브라이언이 아니고 브라이언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를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좀 어려운 말 막 하죠. 뭐 소유를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어? 그리고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이거 이름씨고 분명히 한 말이지만 여기에 어 같은 거 안 씁니다. 그 말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것은 내 책이다. 자, 만약에 여기다 어를 쓴다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등장하면 여기에 이름씨 하나랍시고 어 같은 거 This is a my book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This is my book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소유를 나타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늘 가르칠 게 좀 많은데 배울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Brian's cat.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우리말로 먼저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사실은 누구라는 말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누구라는 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자, 누가 라고 물었는데 내가 이러고 싶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기 간다, 내가 그거 먹을 거야 이럴 때, 누가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뭐 한다 그럴 때는 영어로는 뭘 써요? 누가 배고프니?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배고파 이러고 싶으면 영어로는 그때는 뭐를 씁니까? 이걸 쓰죠. 그쵸? 누구의 라고 물었는데 나의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를 사용합니까? 뭐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my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이, 누구의 책이니? 그랬을 때 I book이라 그래? my book이라 그래? 어? 당연히 my book이라고 해야죠. 누구를 이라고 물어봤는데 나를 하고 싶으면 우리 뭐라 뭘 씁니까? 영어로 me를 쓰죠. 그렇죠? 봤더니 이것도 누구라는 질문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이건 영어로 who죠. 그렇죠? 이거 먼저 설명. 이거는 뭐나 뭐, who나 또는 whom입니다.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돼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냥 주로 그냥 who를 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뭘 써야 되냐?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whose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 어디 오늘 어디 아파? 어? 자, 그래서 이게 궁금해요. 우리말로 그녀는 누구의 고향이니? 라고 물어볼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같이 가야 돼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항상 이름씩 끌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녀가 누구의 고향인지 궁금하면 영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느낌으로 고쳐서 여기다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소유자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o the king is she? 네,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의는 뭐다? Who's고 소유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반드시 이름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cat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 is Brian's cat. 됐습니까? 이거 안 쓰면 틀려요. She is Brian's cat. 만약에 나의 고향이면 그녀는 내 고향이야 하면 뭐라고 그래요? Okay, 내 고향이야 하고 싶으면 나의 고향이 이거 지우고 나의 고향이다 하고 싶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She is my cat 이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 남자의 고향이야 하고 싶으면 그의 라는 뜻의 말을 넣으면 되겠죠. 예, 그녀의 고향이야 하고 싶으면 그 생각이 안 나죠, 그쵸? 전에 수업했는데, 그치? 여기에 지금 고양이를 she라고 한 거 보니까 고양이가 암컷 고양인 것 같아? 수컷 고양인 것 같아? 암컷이니까 고양이를 지금 she라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여기 소유를 나타내는 여기에 she is she cat, 뭐 she is he cat, he is I cat 이런 거 안 돼.
여기는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 와야 될 자리다? 소유를 나타내는 누구누구의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ose cat is she? She's Brian'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이게 캔디로 들리던가요? 그렇게 들려요? 이게 뭐야, 스피킹 해서 제출한 거 맞아? 어? 뭐라고요? 시간이 없어 요즘 바빠.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뭐라고요?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뭐라고요?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그래서 Cindy's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겠어요? 신디스랑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 묻겠어요?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게 궁금한 거고요. 난 이게 궁금하다 했습니다. 이게 궁금하다고.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 지우고 뭐 쓸래? 누구의 어머니니? 이렇게 묻겠죠? 그쵸? 선생님 다 가르쳐 준거 다시 한번 니가 아까 가르쳐 줄때 얼마나 이해했는지 묻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She 이런 거 아까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똑같은 거. 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소유가 궁금할 때, 누구 고양이야? 어, 그거. 브라이언 고양이야. 누구 어머니야? 어, 신디 엄마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신디스 마더. She's Cindy's whose mother is she? Whose mother is she? Whose mother is she?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물론 이게 궁금하면 신디의 어머니라는 말이 궁금하면 신디의 어머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who is she? 어, 그 여자 누구야? Who is she? She is Cindy's mother.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난 이것만 궁금하다 했어, 분명히. 오케이. 그러자, 패밀리는 어떻게 된 거야? 소리는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Family.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Family.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6학년이 패밀리 못 잡는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음식이야.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요. 그래, 너는 뭐, 네가 뭐, 부끄럽겠냐. 우리 반에 패밀리 못 잡는 애들 많은데요. 그래, 그렇겠지. 뭐? 이런 소리가 나면 글자로 이게 이 소리 family라는 소리를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효과의 소리. 어? 얘는
family 아니야 family.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냐? 어? 뭐 어디 뭐 저기 뭐 벽돌 나르고 왔어요 어디 가서? 어? 한 10m 땅 파고 왔어요? 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어? 쓰기 시험 치고 오세요.